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 NFT, 뭐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면 안 된답니다.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디지털 자산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부의 미래가 바뀐답니다. 이제 돈을 벌려면 이 분야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인호 교수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고려대학에 계시고, 예. 아예 블록체인 연구소까지 소장을 지금 맡고 계시더라고요. 예,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8년에 블록체인을 좀 제대로 연구해 보자고 해서 한 20분 교수님을 좀 모시고 한번 공부해 보자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예, 이 분야 이제 모르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예, 맞습니까? 예. 4차 앞으로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쌍두마차라 그러는데 하나는 AI,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 그래요. 예. 인공지능, AI, 뭐 로봇 기술 이쪽 분야는 그래도 조금 접근이 쉬운데 이 블록체인부터 어려워요. 아. 근데 아무튼 안타깝네요. 이제 이쪽 분야를 모르면 돈을 못 번다 한마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예. 이 블록체인 모르면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 못하죠. 예. 왜 그런지 오늘 좀 배우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용어가 나왔죠, 블록체인? 블록체인 용어 나온 거는 얼마 되지 않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나왔는데 맞아요. 예,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이 일렉트릭 캐시, 즉 이제 인터넷상에서 전자 결제가 가능한 현금이다라고 해서 이제 논문이 하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게 2008년이에요. 그렇죠. 2008년 10월에. 그다음에 2009년 1월부터 비트코인이 최초로 1월 3일부터 채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발행이 되고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먼저 등장을 했고. 예.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더라.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된 거죠. 안에 쓰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 거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보니까 이게 꼭 비트코인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신뢰 머신, 신뢰를 보장하는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한 거죠. 신뢰. 그렇죠. 믿음. 예.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하면 원본이 있고 그거를 카피한 사본이 있잖아요. 예. 근데 원본과 사본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예. 서로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현금을 인터넷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여러 번 복사해서 여러 군데 쓰는 거죠. 그러면 돈으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은 그 현금을 거래 장부에다가 두고 이게 진짜 현금이야
라고 하고 누구한테 쓰면 그 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인터넷 남겨가지고 누구도 위변조하지 못하게 해놓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하죠. 그 너무 어려워요. 분산 원장 기술?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5만 원을 꾸면 빌렸어요. 예,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차용증을 쓰잖아요, 서로. 제가 차용증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쓰면 이제 두 개의 사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누가 위변조 할까봐. 근데 이제 누가 이제 5만 원에다 일자를 앞에다 둬서 15만 원이고 여기는 5만 원이고 하면 이제 둘이 충돌할 거잖아요. 법적 분쟁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야 되니까 이제 공증 시스템을 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그 공증 시스템이 지금의 현재 중앙화 시스템, 은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구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모든 원장 이런 기록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곳에다가 두고 이게 진짜야라고 우리는 믿고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 같이 살아서 이장님이 그래도 제일 어른이시고 예. 믿을만 하니까 이장님한테 이제 맡기고 새 카피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중앙은행 시스템인 맞습니다.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장님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친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일자로 하자라고 고치면 저는 굉장히 억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앙화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데도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경우도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보니까 동네 모든 사람한테 차용증을 다 복사를 해서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동네 100명이 살면 100명한테 다? 그렇죠. 아. 그렇게 놓으면 이제 만약 위변조 된다고 하려고 하면은 100명, 90, 저를 뺀 99명한테 찾아가서 다 바꾸지 않는 한.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컴퓨터로 해서 자동화 해가지고 검증을 쉽게 할 수 있게 한 거죠. 아, 그래서 그게 블록이고 그래서 체인이군요. 그렇죠.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차단돼 있는. 예, 연결되어 있는. 예, 그래서 누구도 그 연결상에서 블록을 쉽게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 위변조되면 안 되는 정보를 그 시스템에다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뭐 돈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요즘 이제 대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투표 같은 것도 A 여당을 찍었는데 야당으로 돼 있다든지 서로 믿지 못하니까 아직 모바일 투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근데 여기는 누구도 위변조하지 못한다는 신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모바일 투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화시키면 모바일 투표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럼요. 우리가 뭐 태백산, 뭐 소백산, 설악산에 가서도 거기서 투표하면 되죠.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데 거죠. 그렇게 되면 개인 투표를 모두가 다 들여다볼 위험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차단을 시키면 예, 이제 그러나 기록은 남아 있는 기록은 남아 있고 위변조가 안 된다는 장점이 있죠. 네. 어찌 보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예. 그리고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옛날로 치면 그 아주 무겁고 육중한 하드디스크를 구름처럼 띄워놓은 게 클라우드 시스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그 큰 하드디스크가 있고 인터넷으로 세계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능한 게 블록체인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통 클라우드랑 다른 게 그 클라우드에다가 내가 넣어놓은 정보가 누가 나도 모르게 해커나 누구에 의해서 위변조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우려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생김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우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절대 위변조되면 안 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메타버스에서 가상세계에서 많이 살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제활동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예, 예. 거기서 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으로 돌아가는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잖아요. 예. 어떤 용어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뭐 정확한 거는 뭐 따로 없고요. 그거를 쓰는 사람의 그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그 뒤에 붙은 게 화폐냐 자산이냐가 있어요. 그래서 화폐는 우리가 쉽게 현금과 같이 결제하기 편한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게 화폐고, 예. 그다음에 자산은 이거를 사면 돈이 된다. 나중에 좀 비싼 가격에 팔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자산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뭐 코인이라고 하는 그건 것이 가상화폐, 화폐 쪽이고. 아니요. 그게 이제 이거를 돈을 주고 결제하는데도 쓰이지만 이제 그 앞으로 자체가 또 자산이죠. 그렇죠. 자체가 자산이죠. 그래서 누구는 이걸 화폐라고 그러고 누구는 자산이라고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라고 하고 뭐 암호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상 세계에서 쓰는 거다 해서 가상화폐라고 하고 가상자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데 저는 그냥 뭉툴그려서 디지털 자산으로 저는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하나만 놓고 봐도 암호, 가상, 화폐, 자산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 다 있어요, 동시에.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럼 결국 위변조 방지, 신뢰 구축 이거였던 겁니까? 그렇죠. 출발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즉 돈이겠죠. 예. 돈이나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예.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재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그 중재 시스템, 그러니까 달러 기축통화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 북한이나 이란이나 뭐 여러 가지 소련이나. 그러면 소련이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중재할 거냐 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서로 힘 겨루기가 되는데 예. 그러지 말고 이 중앙화 하지 말고 탈중앙화해서 이 민초들이 십시일반으로 컴퓨터를 다 제공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바로 탈중앙화된 네,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의 무슨 중앙은행에서 뭐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화폐 또 발행량을 조절하고 이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많이 화폐를 발행해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건 왜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뭐 금통위도 있고 몇 명의 시스템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이거를 이제 반기를 든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그때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집이 날라가고 해서 길거리에서 자고 뭐 해서 월가에서도 데모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월가에 있던 대표이사가 뭐 재무장관을 오거나 재무장관이 또 월가에 대표이사로 가거나 서로 왔다 한통속이더라. 한통속이더라.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고 이 모든 경제 시스템을 맡길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좀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으로 컴퓨터에다가 약속을 미리 한 거예요. 2140년 동안 2100만 개만 발행이 되고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그 통화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그게 고인이었던 그렇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을 놓고 컴퓨터마다 다 해서 그거대로 100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죠. 거예요. 그 누구도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부를 믿는 게 나은 건지 컴퓨터를 믿는 게 나은 건지 그래서 한번 컴퓨터를 믿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또 결제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퍼져서 네.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건 이제 시작이고, 시작이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런 가상자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많이 생겼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첫 번째고,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위변조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긴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그 코인은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 펜을 정 교수님 보내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안 보내거나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면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이 어떤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서 야, 돈을 먼저 여기다가 지불하세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맡겨놓고 그걸 이제 에스크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보내면 아, 받았습니다 하고 그때서야 돈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뢰라는 거를 제3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한 거죠. 그게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탈릭이라고 하는 19살 된 청년이 자기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데 요즘 득템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마법의 칼을 딱 했는데 아이템을 내가 얻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마법의 칼에 마법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 중앙화된 게임 회사가 그 마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약속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죠. 열받죠. 그러니까 한번 약속한 거, 마법의 칼의 그 마법을 프로그램을 해놓고 블록체인에다 올려놓으면 위변조가 안 되고 누구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뢰라는 걸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게임 회사, 중앙 시스템이 아닌 그런 블록체인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위변조하지 못하게 그걸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코인과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예. 출발하고 이걸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활용성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데이터를 위변조 못하게 한 거고 이더리움은 프로그램을 위변조하지 못하게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왜 폴더폰 쓰셔봤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폴더폰은 통화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결제 위주만 돼 있는데 이더리움에 가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된 거야. 거기다 프로그램만 올려놓으면 그게 뭐 결제도 되고 TV도 보고 SNS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그 안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예, 네. 된 거죠. 마치 네. 안드로이드 뭐 이런 시스템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확장성이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고. 그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뭐 8천 개에서 1만 5천 개 뭐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저희 모든 기업들이 다 자기만의 그걸 이제 요즘은 이제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기능이 있는 코인을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토큰을 다 발행할 것 같아요. 기업별 토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가서 뭐를 사면 포인트를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 포인트가 사실은 디지털 토큰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옛날 같은 포인트는 나만 쓰는데 이 포인트를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또는 포인트가 모자르면 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예, 예. 또 포인트를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포인트와 포인트를 또 교환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세상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려면 그 개인화된 그 중앙화된 시스템 가지고는 힘든 거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다 노드 컴퓨터로 참여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야 되고 누구도 위변조하지 못하는 신뢰성이 있어야 예.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서로 교환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온 것만 갖고 제가 조금 보면 예. 지금까지는 어쨌든 각 국가가 예. 국가가 관리하고 발행하는 각 국가별 화폐가 있고, 예. 그게 이제 외환시장에서 서로 거래가 되고, 예. 그 이제 기축통화인 미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예. 세계 경제가 굴러가고 막 이랬던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상세계, 컴퓨터 세계에서 새롭게 코인이라는 게 뭐 하나 등장을 했고, 예. 뭐 또 방금 발전해서 이더리움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예. 뭐가 나오고, 예. 이게 뭐 아까 뭐 8천 개? 뭐 몇 예. 개? 제가 그때쯤 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게 이게 그러면 앞으로 막 몇십만 개씩 나오면 예. 서로 간에 거래도 되고 뭔가 이렇게 중앙에 역시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아니 거기다 뭐 기업별로 뭐 토큰을 내요? 예, 예. 그럼 제가 삼성전자 토큰하고 현대차 토큰하고 있으면 서로 이게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누가 그걸 바꿔줄 합니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비트코인은 이제 처음 학생을 인턴을 보내면서 거기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예, 예. 이제 2014년에 그때부터 좀 공부를 했었는데 딱 보자마자 제가 느낀 거는 돈이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머니는 우리가 지폐잖아요. 제가 지폐를 드리려면 이제 만나야 되고 또 이렇게 옛날엔 사과 상자에서 담기도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전달하는 데 힘들잖아요. 요새는 사실 지폐 잘 안 쓰고 예. 신용카드다 뭐다 이렇게 이미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디지털화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거고 아.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한테 주려고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외환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제가 A라는 은행에 가서 송금합니다 적고 그러면 A은행이 있고 B은행, C은행이 있는데 뭐 한국은행도 있고 이란은행도 북한은행도 있고 서로 믿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는 은행이 또 있어요. 있죠. 예, 스위프트망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거기 또 수신을 하려면 또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걸쳐서 가니까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도 들고. 그렇죠. 은행들마다 수수료를 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소액 송금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뛰죠. 예를 들어서 뭐 100불,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15,000원 뛰고 여기서 17,000원 뛰고 여기서 8,000원 뛰고 해서 적어도 45,000원, 5만 원이 뛰는 거죠. 남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보내도 5만 원, 10만 원을 보내도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예. 소액 송금 보낼 때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있으면 서로 간에 그냥 예, 핸드폰만 아. 있으면 바로 즉시 보낼 수가 있고 중개하는 은행이 없으니까 네. 수수료도 싸지고요. 예. 네, 요즘 수수료가 올라서 좀 비싸긴 하지만요. 그 위변조 안 된다, 신뢰가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비용, 거래 비용 같은 건 없앨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거네요. 그렇죠. 또 어떤 장점들이 그리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글로벌이다. 아, 그렇죠. 국제적으로 다 국제적으로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토큰 코인마다 다르긴 하겠죠. 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2,100만 개만 발행이 되고 예, 더 이상 예. 발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CBDC라고 들어보셨나요? 뭐라고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 아, 각국마다 그런 거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정화폐죠. 그렇죠. 예, 법정화폐가 이제 디지털 머니로 변경이 돼서 핸드폰 안에 내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 현금을 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에서 처음 다 만들어서 통용이 되고 있고요. 이미 통용되고 있어요? 예, 예. 요번에 이제 북경 올림픽 통해서 좀 세계화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인 거죠, 그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기존 위안화가 따로 있고. 그렇죠. 종이로 된 위안화가 따로 있고. 예. 그다음에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예.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이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게 하겠다. 예, 이런 목적. 거기서 거래 거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거기는 거래 비용이 없죠. 국가가 없죠. 돈을 다 대니까요. 그 우리나라는 디지털 원화 지금 계획이 있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부터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예. 이제 올해 6월 달에 그 프로젝트의 1차 시범 사업이 끝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톡에서 제가 정 교수님한테 뭐 5만 원을 현금을 디지털 현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미 인터넷 뱅킹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걸 이제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은행 자체를 인터넷 은행들이 많이 설립이 됐고 예. 그 은행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예. 요거랑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중앙화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계좌가 있어야 그걸 하잖아요. 계좌 개설해야죠. 그렇죠. 근데 계좌가 없으면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계좌가 있긴 한데 어허. 우리 75억 인구 중에 계좌가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구 인구 중에? 예. 뭐 저 아프리카 이쪽 가면 많이 없겠죠. 그렇죠. 한 25억 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도 핸드폰이 있는 사람이 있죠.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현금, 디지털 현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 이제 은행 보내고 받을 때 사실은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붙죠. 예, 보통 우리한테 무료로 해줘서 잘 감이 안 오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디지털 현금으로 돼 있으면 그런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한테도 알겠습니다. 그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뭐 코인 등등의 암호화폐, 암호자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예. 이제는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 맞습니다. 좀 더 나가면 기업별로도 자기네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는 시대. 예, 맞습니다. 더 나가면 개인이 디지털 머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너도 나도. 그럼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NFT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예. 대체 불가 토큰. 예. 그래서 non-fungible이 대체 불가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코인 하나랑 우리 정 교수님 가끔 코인 하나는 서로 교환이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가치가 같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NFT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소유권 증서거든요. 디지털 소유권 증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집을 갖고 있으면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시스템인 거죠. 소유권은 이 집은 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 등기 시스템이 바로 NFT인데 그래서 제가 그림, 모네 작품을 갖고 있는 디지털 소유권 예. 그건 이제 NFT라고 하는데 모네 NFT가 있고 정 교수님은 피카소 그림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예. 그 두 개의 토큰이 서로 교환이 될까요? 그 모네 그림 가격은 뭐 한 1,000억이고 예. 피카소 그림 가격은 뭐 1,500억이다. 예. 그게 이제 그 저 옥션 같은 데 가서 그렇죠, 경매 가격을 예. 봐서 그러니까 1대1로 교환이 되냐 이거죠. 바꿀 수 있냐 이거죠. 아니죠. 돈 제가 더 받아야죠. 제가 피카소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대체가 불가능하다. 교환이 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소유권 증서기 때문에 네. 다른 거랑 1대1로 바로 교환이 안 된다. 코인과 같이. 그게 예. 이제 NFT인데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 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을 한 거죠. 본인이 직접.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두고 원래는 이제 디지털 파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무한 복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원본인지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NFT는 뭐냐면 이게 진짜야. 여기 저장돼 있는 게 진짜야라고 그 토큰에다가 써져 있거든요. 그 원본성. 그래봤자 그냥 파일이죠, 하나에. 그렇죠. 파일인데 이게 진본이고 다른 거는 다 사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복사하면 이게 원본이라고 하는 건 복사가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요게 희소성이, 디지털 파일이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진본성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개념이 생기니까 이 원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만든 뭐 그림이나 또는 음성 파일, 또는 노래 이런 것들을 이게 원본이고 제가 유명한 가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만든 소유권 증서죠. 예. 그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거는 개인이 발행한 토큰이죠. 디지털 머니죠, 사실 자산이죠. 그래서 뭐 유명 뭐 대선 후보는 뭐 자기가 찍은 거를
NFT화를 해서 팔겠다. 그래서 그걸로 정치하고 모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유명한 뭐 BTS나 여러 가수들도 자기가 노래한 가사 예. 그 부분을 NFT화해서 사고 파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면 끼 있는 2030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뭐 K컬처 해가지고 뭐 시나리오도 적고 웹툰도 있고 뭐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가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NFT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산 사람한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수익을 셰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 누가 그걸 사가지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처음 만든 사람은 그걸 시드머니로 더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저작권, 예. 저작권료를 받는 개념도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그 작곡자가 그 곡에 활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다 받았다면 예. 아예 그럼 내가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NFT를 초장부터 먼저 전 세계인에게 팔면 예. 거기서 거금을 우선 모을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나누어 가진 사람들은 이 음악이 활용될 때마다 생기는 저작권료를 나눠 갖는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제 또 원작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NFT가 팔릴 때마다 예.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10%가 원작자한테 계속 수입이 오는 예. 그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야말로 전 세계 우리가 K컬처 요즘 영화도 잘 예. 만들고 드라마도 예. 만드는데 예.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예. 디지털 자산들을 서로서로 만들고 서로서로 유통시키고 쉐어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 그럼요. 이게 디지털 자산 혁명이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소유권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걸 토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디지털 토큰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뭐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예. 근데 강남에 있고 목이 좋은 건 알아요. 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잘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100억이 없어서 그 부의 기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100억짜리 빌딩의 소유권을 100억 개의 토큰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니까 그 토큰을 사면 예. 10만 원어치 그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문짝 하나 뭐 이 정도. 아, 그건 문짝이 아니죠. 아무튼 디지털화된 10만 원어치의 주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월 수익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나눠 갖는다. 그 포션만큼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가 정말 좋은 목이 있고 예. 이게 장사가 잘 되고 확인하고 이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근데 네. 돈은 없어. 그렇지만 디지털 토큰화가 된다 그러면 제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이 생기는 대로 그걸 투자해서 예. 부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예. 적금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예. 500억짜리 건물 하나 눈독 들인 게 있으면 예. 자, 사람들 모이세요 하면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주인이 판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예. 매물로 나와 있는데 예. 자, 모이세요 해서 500만 명만 모으면 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갖고 있는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깔고 있죠. 활용이 안 되죠. 활용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토큰을 한 50%를 토큰화해서 예. 시장에 팔아버리면 그럼요.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돈이 생기고 이거를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걸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눌러 살고 있는 집인데 예. 그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은 이득을 얻을 길이 없잖아요. 아, 이득은 이제 부동산이 올랐을 때 예, 나중에 같이 이익을 쉐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예. 지금 월세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거를 만약에 국가가 활용한다 그러면 요즘 뭐 공공임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진짜 살기 좋고 원하는 데는 뭐 강남이든 그 주변이면 뭐 임대 하나 하려면은 10억 정도 들여서
한 사람한테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예. 그 10억짜리 집 중에 정부는 지자체는 뭐 1억 정도만 하고 예. 나머지 9억을 아까 토큰 같이 국민주로 분배를 하는 거야. 그 대신에 이제 한 돈 많이 가는 사람이 다 가지 않기 위해서 캡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원까지만 투자한다든지 뭐 상한 100만 원까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건물이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임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하나 할 거를 10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자한테는 자기가 그 빌딩에 또 10만 원씩 사면 예. 주인이 점점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익을 서로 나눠가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윈윈윈 시스템이 되는 거죠. 진짜 새로운 세상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제 앞으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겠구나 싶은데 한편에서 금방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예. 우리가 초창기라고 말한 코인이 뭐냐 하는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들의 가격이 무슨 널뛰기를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투기 시장의 투기 상품화 돼버린 거거든요. 예. 이 현상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야 디지털 자산 혁명 모르긴 몰라도 그거 위험해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보통 S커브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거의 전망, 미래 전망이 밝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될 거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가 부풀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막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품이죠, 그게. 그렇죠. 기술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야. 옛날에 지금 단계가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새로움인가 해가지고 전화, 인터넷 전화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인터넷 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거품이 꺼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직도 블록체인이 계속 발전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거야 해가지고 이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 생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기자본이 이제 그거를 오히려 이용하는. 이용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지금 단계는 바로 아직 그 단계다. 그렇죠. 예. 게다가 또 하나는 아까 무슨 뭐 신뢰가 기반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 또 위변조나 해킹이 어렵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나 보세요. 북한. 예. 북한이 사이버 전사들을 육성해가지고 전 세계 그 가상화폐 시장들을 털어서 몇백억씩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국가 범죄 집단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블록체인으로 위변조가 안 돼서 안전한데 예. 그거를 저장하는 거래소는 중앙화 시스템이거든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화폐 코인이 있다 그러면 코인에 대한 암호가 거기에 중앙화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블록체인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 거래소 내 장부에서 음흠. 주고받으니까 요게 털리면 다 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해킹을 그럼 앞으로는 하죠. 그런 이 거래소도 없어집니까? 그거가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못 털어요? 그거는 못 털죠. 털 수가 없죠,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갑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해킹한다거나, 예, 또는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프로그램에 이제 버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럼 그 버그를 이용해서 또 털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못 터는 건 없고. 아니 그러면 창과 방패의 관계다. 뭐 그 미래 방향까지는 좋은데 지금 단계로 봐서는 거품도 많이 껴 있고 투기 시장화되어 있고 털릴 위험도 있고 아직은 위험하네요. 아 그게 이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을 뭐 주식 시장 같으면. 이제 막 서로 자전거래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개미들이 사기 시작하면 이제 다 털고 나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법이 없다 보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빠르게 법제화를 하고 좀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그런 걸 법제화한 나라가 있나요? 그게 이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이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거를 이제 아예 법제화하고 아예 은행에서
그런 암호화폐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금만 걷어가려고 지금 법제화가 된 상태죠.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에 과세하겠다. 그렇죠. 지금 그런 방침만 있는 거죠. 그게 예. 물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이제 불법 거래. 예를 들어서 뭐 마약 거래나 무기 거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만 지금 돼 있고 정확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상태는 아직 안 돼 있는.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이게 한 10년 안에 전부 그렇게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의 대책, 특히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미국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이 그 월가가 있는 뉴욕이 이제 비트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합법화하고. 또 불법 자금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규제를 두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자유롭게 거래되고 유통되고 이런 세상은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글쎄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10년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상 세계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회의를 해도 뭐 같이 온라인 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서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의 생활권이 옮겨가거든요. 예. 근데 그 가상 세계는 국가라는 바운더리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인 거죠. 예를 들어서 BTS가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1억 6천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예. 그럼 거기서 뭐 입장료 를 걷는다 그러면 뭘로 걷을 거예요? 달러로 할 거예요? 원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또는 저는 그냥 디지털 머니가 거기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래도 지금 어차피 그런 그 디지털 머니 가상화폐도 현실적인 돈의 가치로 예. 뭐 어제는 4,700만 원이었다가 뭐 오늘은 3,800만 원으로 떨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결국은 현실적 돈의 가치랑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될 수 있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초창기는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사람, 지금은 이제,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 발행량이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예.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제 쓸 사람은 다 쓰고, 발행도 거의 다 되고, 그러면 거의 안정화 되겠죠.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이제, 코인 같은 경우 그때 조금 이제 결제 부분도 생각할 수가 따로 있겠고 따로. 아니면 이제 요즘은 그 변동성 때문에 예. 달러 1달러를 코인 하나로 매핑 시켜서 그런 것도 생겼어요. 예예. 예. 그래서 변동성을 없앤 그런 이제 전자화폐 디지털 머니가 만들어졌죠.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가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지나면 이제 교수님 학교에서 일하시고 월급 받을 때 예. 나는 내 월급의 70%는 그냥 원화로 주고 예. 30%는 디지털 화폐로 줘. 이럴 예.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어느 그 미국의 주지사는 비트코인을 월급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미 받고 예, 있죠. 예. 근데 그걸로 사는데 불편함이 아직 없나요? 불편하겠죠. 변동성이 크니까요. 근데 이제 선두적인 그런 가상 실험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가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는 받을 수 있겠죠. 뭐 너도 나도 전부 너무 다양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도 국제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 두세 개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예.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 혁명의 시대는 이제 곧 올 수밖에 없다. 예. 이쪽을 몰라서는 기업의 미래가 없다. 예.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기업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디서 부를 창출해내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기업이 뭐 제조업도 있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디지털 전환된 기업들, 그냥 가상세계, 메타버스 등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예.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재화를 교환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쓰이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 안돼 있는 회사들은 기업들은 현실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상 세계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인가 되면은 50% 이상이 다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면 예. 기존의 은행들 있잖아요. 예. 다 망하나요? 은행들은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그 이익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서 국가가 CBDC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행한 법정 디지털 머니가 만들어지면 내 핸드폰에다 그 돈을 두고 핸드폰을 바로 이동을 하니까 은행이 필요 없어지죠. 굳이 계좌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예. 뭐 또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이 중앙화 대신에 좀 더 싼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금융업의 미래라는 거는 확실히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이라고 하는 그 업종은 줄어들겠네요. 제가 볼 때. 업이 자체는 더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하는 주체가 그렇죠. 예,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또는 요즘 IT 기업, 핀테크 기업들이 더 들어가서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한테는 더 편하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기업이나 뭐 금융업 이런 데까지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이 방송 지켜본 시청자분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돼? 그러면 나 아직은 뭐 코인이 뭐니 투자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예. 나는 지금 이제 뭐 해야 돼? 내가 지금은 그래도 주식 조금 사고 뭐 어디 적금도 들고 이러고 있는데 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은 뭐 주식도 그렇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 교과서적 투자 방법이죠. 그렇죠. 예, 예. 우량주 장기 보유. 예. 근데 이제 그걸 알지 못하면 금방 팔게 되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게 되는 예. 것처럼 모든 자산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 예. 돈 빌려서 하면 도박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자산 공부할 단계다. 예, 맞습니다. 당장 투자하라고 권유는 못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점점 누구나 여기에 투자하는 세상이 열릴 테니 좀 공부해서 알고 계셔라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준비할 단계고 공부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혁명이 뭔지 예. 요만큼 이제 감안을 잡았습니다. 인호 교수님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한 50분 이야기 나눴는데 한 10분이라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듣긴 했는데요. 그러나 관심은 계속 가져야 할 그 분야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